여기 하천이 있어서 산책하기도 좋고요. 역세권은 아니지만 마을버스가 다니기 때문에 10분이면 지하철역까지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. 또 여기 대형마트 보이시지? 어떻게 한번 보시겠습니까? 혹시 다른 매물 없습니까? 20년 전 IMF를 잘 극복했다고 아까 분이 괜찮던데 안 가보던가. 그건 터가 아니죠. 수맥이 좀 흐르는 것 같기도 하고. 왜 자꾸 소극적인데? 소극적인 게 아니라 신중한 거지. 더 좋은 데가 있을까 하고. 혼내면 안 되는 거잖아요. 예, 맞습니다. 예, 맞다. 미친놈 아이가. 그래, 미친놈이다. 죽을래, 진짜. 알았다. 오빠가 5천 했다는 거 거짓말이지? 아니다, 있다. 이래 그래, 나갈 일이 많아갖고 좀 모자라게 하지만. 얼마나 모자라는데? 아, 이건 넌치가 많이 좀. 다른 데로 불어라. 오, 새끼 진짜 깜빡이다. 깜짝이야. 아이, 학자금 대출하게 아직 좀. 아이, 어떻게든 모을 수 있다. 대출도 좀 받고 하면 뭐. 순진한 건지 바본 건지. 예봉이. 에이구. 귀염둥이. 개새끼야, 좀 바빠 죽겠네 이게 씨발놈이 진짜. 갈수록 정은 와이러. 아이씨. 폭발은 안 해. 가스 아이랑. 좋겠다. 폭발 안 해서. 전기차가 아니라 불도 안 나지. 아이고 해맑아라. 치절해 해맑노. 이게 아빠가 다 고쳐놨다고 했는데 그냥 카센터 맡기라 했지? 카센터 그 새끼도 바가지 엄청 씌운다. 왜 얼만데?